제가 실버대상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물론 제가 글은 깔아요. 근데 이거 딱 깔아놓죠? 정확히 1분 안에 전부 이러셔. 하지만 우리 기흥 어르신들은 지금 눈빛이요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작하실 거예요. 제가 소통 감성 리더는 하고 1 하면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자, 소통 감성 리더는 1. 남의 실수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리더. 2. 용서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리더. 3.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배려하는 리더. 4. 항상 감사하고 소망을 주는 리더. 5.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리더. 6. 함께 웃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리더. 이런 리더가 되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그런 리더가 되어주세요. 그런 리더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또 얘기해주세요. 당신이나 잘 아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주셔야죠. 우리 서로 잘 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서로 잘 합시다. 어르신들, 저는요, 알아요. 어르신들이 저보다 훨씬 아세요, 이런 거. 그쵸?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세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더 많으세요. 그게 사람 관계인 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 서금희 선생님께서 이 시간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부터 노력하시자고요. 네?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조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좀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부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도 걸어주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요. 그러시면 그만큼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뻔한 얘기하니까 어르신들 몇 명이 째려봐. 나도 알아, 있냐나. 제가 정복을 찔러버렸죠? 근데 이제 이 시간부터 정말로 노력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나왔으니까, 예? 안 나와요? 아, 예.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친해져야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옆 사람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실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하죠. 그쵸? 예,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파트너십이라고 있어요. 영어 얘기하는 거 어르신들 전부 눈이 어렵다. 안 어려우시죠? 다 아실 거예요. 파트너십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십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학장님처럼 멋있는 분이 조직을 이끌어 가실 때는 그저 따라주시는 거예요. 긍정하고 따라주신 거예요. 내가 뽑아놨으니까, 인정했으니까. 그게 팔로우십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스킨십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스킨십. 스킨십. 스킨십이 뭐예요, 어르신들? 오, 여기 다 잘 아시네요. 아니, 어제는 어디 가니까 스킨십 하니까 스킨 바르던데. 아유, 제가 죄송하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 관계에서 좋은 리더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스킨십입니다. 자, 전부 상체만 오른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잡아주세요. 저는 지금 반대로 일부러 했어요.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네, 마주보고 있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자, 춤을 누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상대방! 아니, 저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허공에다 대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어르신들은 앞에 있잖요. 자, 행복하게 사세요. 두드리면서 당당하게 사세요. 아이고,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조신하게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어머어머! 자, 자, 이번에는 복습을 해야 돼요. 자, 이쪽으로 딱 돌아서. 자,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사세요. 아, 여기 지금 저기는 난리가 났어요. 남자분이 지금 막 여자분 그 어머니
겨드랑이에 손 넣고 막 그러는데. 나 이거 물고 왔는데? 자, 우리가요, 몸이 건강을 잘하면 내가 긍정량을 느끼고요. 생각이 긍정으로 나와야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리더가 있고 무슨 뭐 좋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건강하시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좀 만져주고 두드려주고 자꾸 이러셔야 돼요. 자, 내 몸을 만져준 내 짝꿍에게 감사합니다.